안녕하세요.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. 이걸 1인 시작하는데 오늘은 유아이스의 알테카 S19차를 타고 시작합니다. 29인치의 타격에서 크게 어렵진 않지만 서스펜션하고 이게 핸들바가 일자여서 살짝이 위험스럽습니다. 이번에는 서스펜션 충격이 뭐랄까 많이 충격수를 해주는 게 아니어서 XC에 부합하지 약간 울마 코스에서는 이용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자전거입니다. 그래서 평수 내려가는 그거에 대해서 페달도 막 떨어지고 아이고 XC 풀샥이어서 가변 10포로 바꿨습니다. 가변 10포스트로 바꿔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살아보자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. 이쪽이 사람이 안 다니는 게 둘 중에 하나인데 전기자전거로 갈 때는 괜찮았거든요. 왜냐면 막판에 올라갈 때도 여기로 올라갈 수 있어. 으쌰! 올라왔다. 도움 닫기로 해서 올라왔습니다. 아래는 뭐 올라올 때 멍멍이야. 지수세요. 깜짝 놀랐는데. 좀 약해. 저 큰 개가 항상 쫓아옵니다. 점프를 후! 살짝. 어우, 그래도 많이 아니어도 뛰네. 관지가 똑같은 코스인데 즐기는 방식에 따라서 좀 다르죠. 자전거에 이거보다 또 과격하게 타려면 얼마나 타면 되고 페달이 자꾸 떨어지는 거야. 페달을 누르지 못하고 있는 거죠. 내가 페달을 못 누르고 있는 거야. 근데 페달을 지면으로 눌러줘야지만 조금 더 안정감을 가지고 다운할 수 있습니다. 뭐 사이클도 마찬가지고 엔티비도 마찬가지고 다운이 할 때는 발을 눌러줘야 돼. 그래야지 으쌰 과격하게 타려면 과격하게 버틸 수 있는 자전거를 타면 됩니다. 지금 이제 며칠 전에 봤던 영상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가변 10호로 안장 높이가 낮아졌어요. 높이가 낮아져서 뭐랄까 조금 더 안정적인 자세를 낮게 취할 수가 있는 거죠. 낮게 취할 수 있습니다. 어이구. 대신 충격이라는 건데 되게 많죠. 왜냐면 180mm, 170mm 서스펜션을 사용하다가 지금 110mm인가 100mm인가 그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먹어주는 충격을 먹어주는 게 되게 약해요. 여기서 약간 웨이백을 해서 앞뒤 펴고 이때도 중심이 안 맞으면 바퀴가 떨어지면서 조향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낙찰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 중에 하나죠. 자, 여기까지 데크까지 끝. 자, 가변 10호가 쑥 올라오고 끝냈습니다. 감사합니다.